나라 씨가 상대적으로 말을 아끼는 거 보니 굉장히 반전 캐릭터로 나오실 것 같아요. 연기 변신 기대해 봐도 되겠죠? 그럼 상윤 씨가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나라 씨 이렇게 연기하는 거 보고 놀랐다. 살짝만 스포해 주신다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 하시는 거니까 장나라 씨를 이제 막연히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견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막상 같이 촬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느꼈어요? 사실 처음 보고 원래 조금 내성적일 수는 있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내성적이어서 사실 너무 놀랐어요. 첫인상을 보고. 왜냐하면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이렇게 가수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내성적인데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내성적인데 또 막상 친해지면 그 장난도 좀 치고 하긴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연기에 돌입을 하면 예를 들면 연기 전에 뭐 부끄러워하거나 좀 긴장을 하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이제 그거를 모르고 처음 이렇게 임했을 때는 깜짝 놀라서 제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막 NG가 나서 다시 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상윤 씨가 NG를 했어요? 네, 왜냐면 조만까지 너무 이제 예를 들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긴장한 사람이 하는 어떤 이 정도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딱 임했는데 너무 잘한 이게 아니라 훅 오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돼서 제가 오히려 위축이 돼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 내용을 미리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의심을 받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나정손으로 이 박성준을 보는데 어느 날인가는 계속 그 눈빛을 받다 보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섭섭한 거예요. 죄스럽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로 그러니까 계속 장나라랑 이상윤은 친했는데 딱 들어가면 너무나 나정선으로 막 우리 남편을 막 의심하고 눈초리 경계하고 막 이러니까 그 눈빛만 계속 보니까 그 남편 뭐 동료 막 계속 막 이렇게 의심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진짜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연기래도 근데 야 정말 몰입하는구나, 그렇죠? 되게 얘기를 잘해주신 거예요, 사실.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걸 봤는데 뭐 키스신도 장나라 씨가 야 우리 빨리 하고 끝내자 막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엄청 잘. 아니요, 그거 제가 나는 다 준비를 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 느낌을 알아. 왜냐면 그런 건 진짜 한 번에 그럼요.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낫지. 괜히 거기서. 맞아요. 다 준비해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거 들어봤는데 뭐 배드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다 생각을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긴장이 되니까. 쑥스러우니까 그냥 빨리 하고 끝내자 하면서 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윤이 너무 놀라는 그 신이에요. 사실. 그 신이었거든요. 그렇구나. 막, 근데 오히려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아 그래 이래야지 그러고 저도 아예 편하게 하니까 그렇게 맞아요. 사실 될 수 있더라고요.